다남으로 투병 생활을 하던 허참님. 그는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앞으로 한 달 정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사실을 절친한 동생이었던 이용열 씨에게는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고 허참님이 가남 투병 끝에 별세를 하였습니다. 너무도 갑작스럽고 안타까운 소식이었습니다. 특히나 허참님이 암 투병 사실을 주위에 알리지 않고 끝까지 절대 비밀에 붙였기에 더더욱 놀랄 수밖에 없었던 갑작스러운 비보였습니다. 허참님은 자신의 암 투병 사실로 인해 주변인이나 가족들에게 걱정을 끼치는 것이 싫어서 민폐가 될 것 같아 투병 사실을 숨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암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으며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홀로 외롭게 암과 싸워왔습니다. 그것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의 고통과 공포와 싸우는 것으로 너무도 견디기 힘든 괴로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허참님은 참 강인한 사람이었습니다. 현재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연예계의 동료들이 고 허참님에게 애도를 표하고 있습니다. 허참님과 같이 가족오락관의 MC로 활약을 했었던 방송인 손민아 씨도 새해 첫날부터 이런 비보가 있냐며 너무도 당혹스럽고 슬픈 마음을 가눌 수가 없다며 애통해 하였습니다. 이어 손민아 씨는 고인에 대해 말하길 제가 아는 최고의 애처가 의리와 정으로 똘똘 뭉친 분 25년 이상 매주 같은 방송을 진행하면서도 늘 제일 먼저 도착해 대본 준비를 하는 철저하고 겸손하고 성실한 프로 후배나 말단 스태프들까지도 깍듯함과 존중으로 대하시던 인품의 소유자 나이와 상관없이 청년의 영혼과 순수함을 지니셨던 분 무엇보다 본인의 일과 시청자를 세상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사람 남에게 웃음 주는 일이 곧 본인의 기쁨이던 타고난 방송인 욕심 없고 소탈하게 짝이 없던 인간적인 사람 그리고 저에게는 늘 최고의 칭찬을 아끼지 않으며 힘찬 응원을 보내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라고 고인을 추억하였습니다. 고인과 함께 사진을 찍은 날이 마지막 만남이 될 줄이야 라며 가족 오락관 녹한 날이면 우리 국밥 한 그릇 먹고 오자 라고 하던 허참 선생님 녹화 전 국밥을 드시면 방송이 잘 된다는 징크스를 가지고 계셨던 허참 선생님 윙크를 날리시던 모습과 정겨운 목소리가 너무도 그립고 뭐라 표현할 수 없는 허망함에 하염없이 눈물만 난다 라며 거듭 안타까워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방송인 오정현 씨도 허참님과 함께했던 방송을 추억하며 애도를 표했는데요. 선생님은 항상 한결같은 모습이었다며 하는 일의 기쁨과 책임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늘 좋은 영향을 풍기셨다. 어딜 가나 어른이신데도 무게를 잡지 않고 오히려 후배들을 배려하셨다. 제가 처음 연기를 하게 되자 연기자가 참고하면 좋은 책이라며 선물도 주시고 혹 더 힘들더라도 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라며 즐겁게 하라고 격려해 주신 기억이 생생하다 라며 고인을 추억하였습니다. 이어서 그녀는 고통 속에 투병하시면서도 끝까지 주위 사람들에게 비밀로 해달라고 하셨다는데 그러지 마시지. 이제 보고 싶어도 못 뵙는 선생님이 너무 보고 싶고 목소리도 듣고 싶네요. 라고 하며 주변에 알리지 않고 홀로 암투병 생활을 한 허참님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표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배우 겸 가수인 이일민 씨도 누구나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아가며 사연 감추고 산다지만 두 달 전만 해도 저랑 무대 하셨잖아요. 암투병 중인 걸 말 안 하시고 끝까지 무대에서 노래 부르며 즐거움을 주고 가셨네요. 라고 고인을 추모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연예인들이 애도를 표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누구보다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슬퍼하는 사람은 바로 이분, 이용열 씨가 아닌가 싶습니다. 허참과 이용열, 이 두 사람은 그야말로 각별한 사이였다고 합니다. 서울 인근 텃밭에서 종종 만나 수다도 떨고 내기당구도 곧잘 치던 절친한 형 동생 사이였던 두 사람. 그래서 그럴까요? 가남으로 투병 생활을 하던 허참님. 그는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앞으로 한 달 정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사실을 절친한 동생이었던 이용열 씨에게는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용열 씨를 각별하게 생각했던 허참님, 두 사람의 인연, 한 시대를 풍미했던 개그맨인 이용열 씨가 개그맨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허참님의 덕이 컸다고 합니다. 1975년 이용열 씨가 개그맨이 되고 싶어서 서울 종로의 음악다실에서 일을 하고 있을 시절, 이용열 씨는 작사가 지인의 소개로 허참님을 처음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이미 유명한 스타였던 허참님, 데뷔도 하기 전인 이용열 씨에게는 그야말로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허참님도 이용열 씨에게 좋은 인상을 받았던 걸까요? 그날의 아주 짧은 만남을 뒤로하고 두 사람은 3년 뒤 다시 재회를 하게 됩니다. 그날의 만남 이후 군대에 다녀온 이용열 씨는 본격적으로 개그맨이 되기 위해 TBC 라디오에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 화장실에서 우연하게도 허참님과 재회를 하게 됩니다. 이용열 씨를 좋게 봤었던 허참님은 이용열 씨에게 너 아직도 이 일이 하고 싶냐? 라며 말을 건넸고 당연히 의욕이 충만했던 이용열 씨는 그렇다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자신을 따라다니라는 허참님. 그때부터 이용열 씨는 허참님을 따라다니며 방송에 관해 세세하게 이것저것 배울 수 있었으며 얼마 뒤 본격적으로 방송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허참님의 도움과 이용열 씨의 재능 덕분에 이용열 씨는 빠른 시일 내에 스타 코미디언으로 대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이용열 씨가 허참님에 대해 회상하길 정말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는 은인이셨다 라고 고마움을 표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이용열 씨는 고인의 빈소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미 한 달 전에 허참님에게 남은 시간이 앞으로 한 달 정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들었던 이용열 씨. 허참님은 3년 전에 간암 판정을 받았으며 4년째 투병을 하다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이용열 씨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자신의 마지막 모습을 아픈 모습으로 남기고 싶지 않으셨던 것 같다고 합니다. 이용열 씨가 기억하는 허참님은 너무도 좋은 형님으로 다른 누군가의 험담을 하는 일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또한 그를 위해 좋은 말도 많이 해주셨는데 아무 방송이나 나가지 말자. 더 나간다고 나아질 것도 못 나간다고 못할 것도 없다 라며 다독여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는가 하면 내가 너에게 해준 것을 내게 갚으려 하지 말고 후배들에게 잘해라. 나도 박상규 형이 잘해줬는데 너에게 잘한 거다 라며 자신에게 은혜를 갚지 말고 후배들에게 돌려주라며 말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늘 의리 있고 따뜻한 분, 그리고 효자였다는 허참님. 이용열 씨는 허참님을 생각하며 자신도 늘 형님의 가르침을 따르려고 하는데 늘 그렇게 못했던 것에 대해 아쉬움이 많다며 나이가 들어도 안달하지 말고 형님의 말처럼 늘 표본이 되겠다고 다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 허참님에게 전하길 저희 어머니도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마지막엔 굉장히 아파하셨습니다. 형님이 고통스러운 것은 며칠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얼마나 아프셨을까 생각합니다. 정말 아프지 않은 곳에서 편안하게 계시고 멀지 않은 시간에 우리 만날 거니까 그때 뵈요. 그때 가서 또 그동안 못 던 재롱 많이 떨어드릴게요. 라며 고인을 보내며 말을 전하였습니다. 다른 누구보다 각별하여 마음 아파하고 있는 이용열 씨. 빈소를 지키며 고인을 잘 보내드리기를 바라며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